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후 끊겼던 한중 교류에 최근 물꼬가 트이고 있는데요. 가장 앞서고 있는 곳이 우리 제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의 인물을 초청해서 좀 더 넓게 그리고 깊게 얘기해보는 인터뷰. 오늘은 이 본격화되고 있는 한중 교류에 있어서 제주도의 역할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잡고 가는지 고윤주 제주도 국제관계대사를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도민들께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을 위한 오용훈 도지사의 정책 과제를 국제협력 업무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고윤주 국제관계대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살짝 긴장하신 것 같아요. 뭐 처음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윤주 국제관계대사께서는 외교관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꿈이셨나요? 저는 뭐 중학교 때 뭐 막연히 외교관이라는 네. 그 직업을 좀 동경을 했고요. 네. 실제적으로 1995년도 외교관 공채 시험인 외무고시를 통해서 네. 외교관 그 직업을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윤주 대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처음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고윤주 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근무지는 어디 어디 하셨어요? 저는 그 주로 미국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요. 네. 미국, 중국, 네. 이라크 네. 등지에서 지난 한 2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이라크? 네네. 아, 이 근무지가 상당히 극과 극의 지역에서 근무를 했네요. 처음에는 네. 뭐 냉탕, 온탕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예. 저희가 워싱턴 군무를 맨 처음에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가장 험지인 그때 전쟁 중인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일이 많으실 텐데. 기억에 가장 남는 어떤 외교관 네. 생활은 역시 그 네. 전쟁 중이었던 2006년도 네. 바그다드 근무였고요. 네. 매일 뭐 총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폭탄 소리가 들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방탄차를 타고 네. 방탄조끼를 입고 도시 간에 이동을 할 때는 미군 네. 헬기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항상 네. 아 이제 언젠가는 죽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한순간도 떠나지를 않았고요. 네. 그런 현장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네. 가장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들 같은 경우에 거기 다 있었어요? 아닙니다. 거기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네. 가족은 제가 그 직전까지 근무했던 워싱턴에 계속 남겨뒀었습니다. 아유, 네. 네. 걱정이 컸겠어요. 매일 뭐 전화하고 네. 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생각하세요? 고윤주 이름이 네. 네. 혹시 우리 제주도가 고향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주도 고향이세요? 아니 저는 그 고향은 제주도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 저희 족보를 보면 제가 제주고씨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 선조께서 한 200년 전에 제주를 출발해서 육지로 이렇게 옮기셨던 어떤 그 기록이 있고요. 예. 저는 그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예. 예. 그걸 통칭해서 제주의 아들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외교관으로서의 근무지가 뭐 미국, 이라크, 소위 말 냉탕, 온탕을 예. 오고 갔는데 제주도에는 작년 12월에 발령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예. 제주와의 인연이 이제 한 8개월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고대사에게 있어서 제주와의 인연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저기 말씀드렸듯이 저희 뿌리가 뭐 제주고시고 뭐 저희 선조도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고요. 또 다른 또 가족 인연은 제 처가 제주 부시입니다. 그래서 처 가족이 제주도 구좌 출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뿌리가 다 제주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주 근무가 조금은 개인적으로 좀 운명적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주는 이제 섬이기 때문에 네. 외부와의 연계성이 그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맞습니다. 요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제 업무라든지 외교 업무가 제주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업무를 제가 뭐 업무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외교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를 또 제주도에서 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참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주도에 이제 소위 근무지로 오기 전에 봤던 제주도와 실제 8개월간 이제 느껴본 제주도는 차이가 좀 크나요? 아니면은 생각했던 거에 거의 유사한가요? 뭐 국제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한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당연히 이제 아름다운 어떤 섬인 제주, 신비의 섬, 환상의 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환경 보전, 기후 변화 대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업무가 당연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중요한 제주의 국제 업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 제로의 섬이라는 아젠다도 있고 플라스틱 제로의 섬이라는 그 의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더군다나 더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느꼈던 것은 사삼이라는 그 역사적인 어떤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세계 평화와 인권에 대한 어떤 그 결의, 신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게 만들었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사삼 재단, 사삼 평화상 재정이 있고 제주 평화 포럼이 있고 그런 어떤 그 평화 그 외교에 대한 어떤 국제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제가 기존에 육지에서 바라봤을 때 느껴보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국제 업무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점에서 다양한 국제 그 이슈를 다룰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정리를 잘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관광,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납품의 역사까지 쭉 정리하시는 거 보면 외교가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제주를 이렇게 쭉 물론 고향처럼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둘러보니 참 여기는 내가 인상에 참 남았다. 한 군데를 꼽아주신다면 제가 뭐 지금 한 9개월 가까이 되는데 거의 주말마다 여러 군데를 하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좋은 거는 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숲을 이렇게 걷고 그런 어떤 자연 경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실상 똑같은 곳을 가도 그냥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겹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를 이중 두 번, 세 번을 가도 항상 새로운 느낌은 어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하나를 뭐 인상적인 걸 꼽는다면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세계 평화와 인권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어떤 깊은 신념과 그 어떤 결의를 이렇게 이 절절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삼 평화공원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제주도민들이 겪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그 아주 깊은 뭐 결의 그런 어떤 그 절절한 어떤 신념이 그 사삼 평화공원에 좀 녹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제주에서 제가 그 가장 인상 깊게 그 가보았고 느꼈던 공간은 사삼 평화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 우리 외교관으로서 갖는 시각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 최근의 상황이 뭐 코로나에 인한 단절은 조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한치 앞을 어떤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냉탕과 온탕을 좀 오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외교관으로서 바라보는 최근의 국제 정세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이러한 그 냉전과 대립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풀려갈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제정세 저변의 큰 흐름은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지금 국제정세에서 큰 그 저변의 흐름이고요.
그것이 사실상 아주 큰 틀로 어떤 국제 정세를 좌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떤 평화 안보 체제를 다시 이제 구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야기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에너지 위기라든지 식량 위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과제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큰 틀은 전 세계 국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기후변화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덥지 않습니다. 9월인데도. 그렇죠. 그런 어떤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있고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고생했던 그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어떤 질병의 어떤 출현, 그러니까 국제보건 문제가 그 전 세계 국가들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될 어떤 그 산적한 현안들입니다. 그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협력하기보다는 지정학적 경쟁과 대립에 집중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 현안들에 대한 어떤 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가장 그 지금에 있어서 안타까운 사정이고요. 그래서 그 글로벌 그 현안들을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지금 과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도 보면 너무 이제 그 한미일의 밀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지금 회사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대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정세의 큰 어떤 흐름은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맹국 관계를 이렇게 그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지리적으로는 중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의 어떤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시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맹국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실리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우호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저희한테 어떤 닥친 과제인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조금은 저희 그 외교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대사님 말씀 드리면서 어느 정도는 그렇구나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물론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의 상황에서 제안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대사님께서 보면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아까 저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산적한 그 국제 현안들이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도 있고 보건 문제도 있고 에너지 식량 위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미중 간의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협력의 어떤 분위기가 그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국가 간의 외교와 협력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진전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방 정부 간의 어떤 외교가 지금 부재하고 있는 국가 간의 협력을 그 좀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 정부 간에는 관광이라든지 그런 인적 교류를 증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뭐 통상 투자를 이제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서로 이제 관계를 증진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공통적인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연합체를 통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서로 이제 그 서로 상호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에는 오히려 그런 그 국제적인 협력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게 협력하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지정학적 경쟁 요인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어떤 협력과 외교가 조금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방 정부 간의 어떤 외교가
좀 국가 간의 그 외교를 좀 보완해주고 보충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역할론이네요, 그러면. 네네. 정부가 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네. 그거를 빈 곳을 채워가는 것도 네, 지방정부가 할 수 예, 있다 이거죠. 예, 예. 그럼 더 좁혀보면 지금 제주 도정, 네. 아까 오프닝에도 우리 대사님께서 오영훈 도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영훈 도정이 하고 있는 이 현재 역할과 그리고 대처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네. 외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제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오영훈 도정의 그 외교는 네. 아세안 플러스 알파 그 정책 비전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요. 네. 그 정책 비전의 핵심은 그 제주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세계 속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과거에 네. 중국에 편중된 네. 어떤 관광, 경제, 네. 통상 관계를 네. 뭐 아세안을 넘어서 중동 지역으로 네. 이제 인적, 물적 네트워크 확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바람직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네. 그 봐지고요. 네. 그 점에서 그 오영훈 도정이 지방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시 적절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금방 그 아세안 플러스 알파를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를 솔직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출연해 주셨으니까 네. 아세안 플러스 알파가 뭔지를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세안 플러스 알파는 그냥 그 단어적인 걸 뜻하면은 아세안 지역을 넘어서서 더하기 네. 뭐 그런 어떤 개념이고요. 뭐 핵심은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 중국에 편중됐던 관광과 경제와 통상 관계를 아세안 지역, 그러니까 사실상 아세안 지역은 미래의 시장입니다. 예.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예. 경제가 연 5% 이상 계속해서 성장하는 미래 유망 시장입니다. 네. 그런 아세안 시장에 그 제주가 관여를 확대해 나가는 게 제주의 어떤 그 성장에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아세안 시장으로 이제 좀 더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고 이제 그거를 더 넘어서 중동 네. 지역, 뭐 유럽 지역까지. 세계 속의 어떤 제주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이제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서 아세안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했고 네. 그에 대해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사실상 업무를 시작한 한 1년이 경과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평가를 하자고 한다면 성과가 나오는 과정 정도라고 과정이라고 네. 지금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아랍에미레이트 에 속하는 여러 주요한 도시들과 제주가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네. 그런 대화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다낭이라든지 네. 뭐 그런 지역은 벌써 이제 MOU도 다 체결을 했고 태국 방콕, 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뭐 등등에서 지금 계속 이제 협력 관계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네. 그런 그 협의가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네. 그런 아세안 주요 도시들과 제주 간의 네. 어떤 항공의 어떤 직항 문제를 개선하는 거, 네. 직항을 개선하는 문제도 지금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주가 싱가포르에 그 경제통상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 네. 현장에서 경제통상 그 증진 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주 수출 상품의 어떤 그 판로가 네. 지금 확대되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가 갖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 아니면 거기에 우리 사무소를 내놨던 특별한 계기 있을까요? 먼저 싱가포르하고 제주하고는 그 직항편이 있습니다. 아,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운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주와 싱가포르가 이제 직항으로 연결되어 있고, 근데 싱가포르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세계 교통의 어떤 그 허브입니다. 특히 그 아세안 지역에서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싱가포르하고 직항이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어떤 중심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가 싱가포르와 직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이제 다른 아세안 국가나 중동 국가들과 직항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허브 중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싱가포르를 통해서 제주가 아세안이나 아세안 플러스 지역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지형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해외 사무소를 특히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해외 사무소 위치를 싱가포르로 정한 것은 가장 현실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역대 도정에서 저도 쭉 지켜보면 이런 그 도지사라 그 당시 도정이 역점적으로 그게 사무소를 내고 또는 어떤 전략적인 지역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성과가 나타날까 하다 보면 또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돼서 좀 후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떤 점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뭔가의 성과가 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희 그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지역에 그 대사관을 개설하고 사실상 그 대사관 개설의 핵심적인 그 목표는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서 그 정책 지도자들과의 아니면 경제 그 지도층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조금 더 그 활동을 조금 편의할 수 있고 조금 더 그 수출이라든지 투자 업무를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게 핵심인데 싱가포르의 어떤 입지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세안 지역과 직접적 연계할 수 있는 매개 지역으로서의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거냐가 그렇죠. 중요한 건데 일단 거기에 파견된 도청 공무원들이 많은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거를 도청에서 충분하게 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뭐 5년, 1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수산업이 요즘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아까 대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산물의 수출에 활로를 열자라는 얘기가 또 어민들 통해서 또 이 수협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난 8월 초에 그 오영훈 도지사께서 그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서 그 수산물 판촉 행사를 했습니다. 네. 제주 수산물 판촉 행사를 했고요.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네. 그 베트남 시장에서의 그 제주 수산물에 대한 어떤 그 수요하고 그 인기를 그 실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어도 지금 그 활어 상태로 지금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 제주 갈치 조림도 이제 선보이고 여러 이제 제주 수산물을 선보였는데 베트남 참석했던 베트남 바이어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세안 그 시장은 제주 수산물 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거를 확인해서 이번 10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베트남 지역에서 그 수산물 판촉 행사를 조금 더 크게 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시장과 아세안 플러스 시장에 제주 수산물을 판매를 좀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수 시장보다 수출 시장에 대한 개척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 특히 아세안 시장은 그 제주 수산물에 대한 어떤 호감 수요, 그리고 그 어떤 수산물 품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그 높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유망한 시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촉 행사라든지 조금은 공격적인 어떤 수출 그 전략을 펴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세안 쪽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네. 중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지사가 중국 대사도 만났고 또 중국 가서 관광 설명회도 하고 또 단체 관광객이 이제 제주를
찾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가 어쨌든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또 제주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것도 또 현실이거든요. 이런 관계 회복의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초기 단계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지방 외교를 적극적으로 잘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거든요. 지금 앞서 우리가 약간의 염려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의 우리 지금 정부는 한미일 공조가 한 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당히 좀 밀접하다고는 뭐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현실인데 제주도가 좀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은 없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대중 정책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지방 외교가 대중국 지방 외교는 서로 잘 그 정책적으로 잘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충되지는 않고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그 미중 지정학적 경쟁에서 저희 동맹국으로서의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 협력할 부분은 당연히 이제 협력해 나가는데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쟁의 핵심은 핵심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중요한 핵심 그 기술 산업에 대한 어떤 수출 통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좀 동맹국 간의 어떤 공급망 협력 체계를 만들고 그런 게 사실상은 그 중국 관계에서 핵심적인 분야인데 제주가 중국과 지금 하고 있는 지방 외교는 관광을 조금 더 증진하자는 인적 교류를 좀 좀 강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투자, 경제 통상 뭐 투자 관련해 가지고 서로 물류라든지 물류를 좀 이렇게 개선해 보자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항을 조금 더 개설해서 서로 이제 인적 교류를 조금 더 왕성하게 하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탐나국의 역사 뭐 등등 하면서 이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어떤 교류도 이제 증진하자. 네. 그런 게 이제 사실상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네. 제주와 중국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협력의 내용은 사실상 한중 관계 그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그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에 있어서도 한중 관계 관리라든지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의 어떤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그런 걸 제주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그런 미중 관계 속에서 조금 어려워진 어떤 한중 어떤 관계를 제주의 어떤 지방 외교를 통해서 조금은 더 윤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도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정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네. 제주도의 경제적, 통상적 그리고 어떤 역사 문화 교류에 있어서의 상호 보완을 해나가면서 갈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지금 뭐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제주가 처한 어떤 환경에서 제주의 어떤 관광 산업을 증진시키는 차원의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그리고 이제 물류를 좀 개선하고 경제 투자와 관련한 어떤 그 수출 촉진 활동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 양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양식 분야에서 기술 협력 그런 부분은 서로 우호 관계를 그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가 중국 지방정부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 한중 관계 발전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렇고요. 그럼 이제 눈을 옆으로 돌려서 그럼 일본과는 어떻게 해나가요? 지금 일본과는 지금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염수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고 또 물론 정부는 일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 지방정부가 인 제주도로서의 일본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일본에 대한 지방 외교도 제주가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하고 있는 지방 외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주요 지방 도시들과 그 네트워크를 좀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경제 통상과 관련해서 그 제주 상품의 어떤 수출이 네. 좀 증진될 수 있는 어떤 좀 활동을 해서 결국은 제주 도민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지방 외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측면에서도 일본도 중요한 어떤 그 협력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측면에서도 과거에 일본 관광객도 많이 이렇게 왔고 저희도 지금 일본에 많이 가고 있지만 지방 그 도시 교류 협력을 좀 확대를 해서 서로 인적 교류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그 제주가 과거에 그 돼지고기를 일본에 많이 수출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의 움직임에 맞춰서 돼지고기 수출이라든지 말고기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본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어떤 수출 상품을 이렇게 그 개발하고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제주 지방 외교도 중국 아세안과 유사하게 제주 도민의 어떤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고인주 대사를 통해서 한 아세안 그리고 제주가 하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그리고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주 도정 현안, 어쨌든 우리 고대사도 이제 제주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주 도정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큰 축이 둘이잖아. 하나는 이제 국제자위 도시, 하나는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 이렇게 두 축을 갖고 제주도가 쭉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두 축에 대한 보완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단 국제자위 도시에 갖는 이 미래 비전 전략이 맞느냐라는 틀이 하나가 있고요. 특별자치도는 뭐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특별자치도로서 갖는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먼저 제주 국제자위도시로 가는 이런 개발 전략은 일반 학자나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도정 그 정책의 입안이나 진행 과정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제주도는 그 도청, 도의회, 시민단체, 그다음 제주 지역의 언론, 거의 그 소통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다른 제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 측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뭐 잘 들여보진 않았지만. 그 제주 그 도청에 와서 그 정책 그 입안이나 집행 과정을 보면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그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막 그게 이제 제주의 독특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 그 결정 수행 문화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문화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그 틀, 그 말씀하신 국제 자유도시, 특별자치도, 그런 어떤 제도적 틀이 그런 어떤 그 정책의 입안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조금은 뭐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그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좀 과도한 저기 우려라고 생각되고요. 과도한 우려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틀이 제주도에 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도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자유 도시 비전이 있고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동력이 돼서 제주가 새롭게 추진하고 해나가고자 하는 것을 조금은 그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 틀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의 어떤 정책 문화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예를 들면은 도청 중심이고 뭐 도의회가 뭐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은 말씀하신 제도적 틀을 조금 수정을 하든지 뭐 진짜 그 바꿔야 될 어떤 그런 그 요구가 뭐 있고 또 필요성이 있겠지만 제가 제 3자에서 잠깐의 짧은 기간이지만 제주의 어떤 정책 문화는 그런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토론과 소통 문화의 어떤 뿌리가 깊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이 제도 틀 내에서 네.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오히려 그 제도의 장점을 그 좀 살려서 예.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을 네. 주셨는데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이제 제주 포럼 당시에 네. 직접 홍보도 하시고 동문서주 하신 모습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주 포럼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네. 보통 있거든요. 이제 이건 주로 의회나 시민단체 쪽에서 지적하는 것이 이제 포럼이 그들만의 행사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은 뭐 대사님께서 들으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와서 여러 가지 그 토론을 하고 제시를 하고 안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냥 그때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반의 지적이 있습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그런 어떤 그 두 가지 의견을 네. 굉장히 존중을 하고요. 네. 뭐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주 포럼은 굉장한 포럼입니다. 맞아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제주 포럼을 발전해 왔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나라도 이런 그 국제적인 포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이 큽니다. 그 면에서 제주 포럼을 그 제주도민이 지켜보고 있고 제주도의 어떤 행사로 이렇게 유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충분히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 정도로 훌륭한 포럼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측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충되는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들만의 어떤 리그냐라는 부분은 두 가지 이해관계가 이제 상충하는데요. 결국은 제주 포럼은 국제 포럼입니다. 이게 네. 제주 그 도민이나 제주도의 이슈에 한정된 포럼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포럼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현안과 국제 정세에 대한 그 이슈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이 돼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뭐 제주도민은 뭐고 제주도 이슈는 어떻게 되냐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5월 말에 개최된 18차 제주 포럼에서는 그 제주도민의 아젠다를 예. 조금 제주도민의 유리 그 좀 유리돼서 생각하지 안 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4.3의 국제화 세션도 특별히 미국 학자들 세 분을 초청해서 그렇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세안 세션을 만들어서 아세안 지역의 정부 지도자들, 의회 지도자들, 기업인들 이렇게 모아서 아세안 플러스 알파 그 정책이라는 제주 그 도성의 어떤 그 정책 비전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런 네트워크 세션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중일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뭐 해남성, 오키나와, 뭐 저희 제주도 도지사 이렇게 다 모여서 지방 외교 세션도 한중일 차원에서 네. 그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세션도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네. 제주 도민의 어떤 정서와 유리되지 않는 네. 제주 포럼의 성격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고요. 네. 그렇게 그 보완해 나가면서 네. 그 첫 번째 뭐 그들만의 리그라는 어떤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도민들께서도 제주 포럼이 정말 국제 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 제주 포럼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평화 포럼에서 네. 쭉 이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평화라는 아젠다가 조금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실제 그 이 안에 세션 내용을 보면 원래는 이제 사삼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전에는 중간에는 이 평화라는 이 주제가 포럼 내에서 녹여들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조금 더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까요? 제가 뭐 그 지난 20년간의 어떤 제주 포럼의 어떤 논의 과정이라든지 그 발전 과정을 보면은 평화라는 하두는 항상 중심 하두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 뭐 이런 주제였는데요.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국제 정세의 큰 어떤 맥락을 이렇게 다루지만 그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지켜야 할 어떤 평화라는 그 화두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제주도에서 그 초창기에 이제 느꼈던 그 평화에 대한 어떤 제주도민의 어떤 그 신념과 결의, 그게 결국은 4.3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체화된 어떤 그 신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제주 평화 포럼이 채워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뭐 세션이든 내용은 충분히 다루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다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포럼을 직접 하셔서 그런지 설명을 참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정부의 관심이 이전보다 좀 덜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도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좀 덜했다라는 부분은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끼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봐도 외교부의 제주 포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대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한다든지 조금 더 이제 세션을 제주도청과 같이 조금 더 이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외교부의 어떤 관여 우리 정부 차원의 어떤 그 관심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좀 우리가 궁금해했던 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 외교 문제 또 앞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제관계대사로부터의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우리 도민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 외교는 도민을 위한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그 지방 외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 도민의 경제 생활을 좀 개선시키고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제주 외교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 외교를 통해서 도민들께서 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 제주 외교가 될 수 있도록 국제관계 대사로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지방 외교 초점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가져오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현재 벌이고 있는 지금 노력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들의 시간으로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무료로 이용 가능한 모임 공간이 있을까요? 도시 재생으로 생긴 공간,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